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에 있었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국학의 연구, 그리고 지리서와 지도, 금석학, 그리고 과학기술, 크게 문학과 예술 이 파트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학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학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일단은 역사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각각의 이 시대별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본 결과, 17세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이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실학적인 역사서로서 체계적인 역사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요, 이제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문헌고증적인 역사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역사에 대한 이 연구는 점점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7세기 역사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각의 독자적인 인식체계를 어떠한 형식으로 갖게 되었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세기 역사서의 특징을 보시자면요. 각각의 이제 우리가 17세기가 되면 단파가 나눠지게 되면서 그 당색에 맞게 다양한 이 독자적인 인식체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을 이제 고증을 할 때에도 당군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재부각시키면서 이 당군조선과 위만조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했다고 믿는 기자조선까지 해서 어떠한 이 조선을 더 중시여기느냐. 자, 요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한백겸이 지었던 동국지리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국지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대사를 체계화시켰던 이 책으로서 이 유교적인 명분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라 지리적인 관점에서 체계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북부 지역을 고조선, 그리고 한사군, 부족국가, 그 다음에 고구려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또 남부지역은 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진국이 삼한으로 변신해서 이 삼한이 삼국으로 연결되기까지 이렇게 이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에서 백제가 나오고요, 변안에서 가야가 나오고, 진안에서 신라가 나왔다는 이런 정확한 이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그 여러 나라에서 이 삼국으로, 삼국과 가야로 만들어진 그 체계가 바로 이때 이 동국지리지의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측에 있는 역사서를 이제 가져다가 채용을 함으로써 이제 좀 평양 지역에서 이 정전을 유지했다든지 아니면 은나라식의 이 정전을 유지했다든지 약간의 중국을 많이 따랐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입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조금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조금 더 중시여김으로써 기자조선이 이제 기자가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되면서 끼친 영향을 조금 더 넓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기자조선을 중시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제강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요, 이제 주로 노론들이 추앙했던 사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희찬여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 자체를요, 우리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역사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사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 이 틀 안에서 이 중국사를 함께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자존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허목이 지었던 동사라는 책에서는요, 특히 이제 민족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유교적인 그런 것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교적이나 민간 요소적인 그런 요소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이 성리학적인 명문론이나 이 합리성 이 자체가 학문적으로 체계화 단계되어 있는 이 단계라서 이 동사라는 책에서는 조금 더 이 체계화되어 있는 책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고구려 문화를 선진 문화로 인식을 했어요. 중국 문화가 아니라 고구려 문화를 선진 문화로 인식했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동의문화, 우리의 동의문화가 여기 있는 이 당군 문화와 이제 일치되어 있다는 그 선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17세기 역사책은요, 동국지리지, 그리고 여사제강, 회창여상, 동상. 자, 요 부분을 많이 보시면 되는데, 특히 시험에 잘 출제됐던 부분은 동국지리지와 동사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소론계하고 남인계의 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체계적인 역사 의식을 지닌 그 의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이제 18세기 정도 되면 이제 유교적인 명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자적인 인식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 방법을 할 때는 눈에 꼭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추구를 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19세기에는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중국 안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화이관을 탈피하게 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실학적인 역사서의 전체적인 특징은요, 꼭 역사를 지배층 위주로만 이렇게 살피는 치자 중심의 역사책이 아니라요, 이 민중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권에서만 이제 얽매였었던 우리의 역사를 조금은 탈피해서 우리의 역사를 약간 독립적인 그 단위의 역사로 인식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이제 탈피를 함으로써 이제 고증학적으로 문헌고증적인 역사로 이제 경합과 역사를 분리시켜서 체계화시켰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전문으로 했던 학자들이 배출된다는 것, 네, 이게 바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서술이 기층민,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자 중심의 역사책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 역사 서술 자체가 기층민으로 확대됐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군 기자, 자, 요 조통성을 바탕으로 한국서 연구를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삼한 전통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북학사상이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어 있는 그 사상의 기반 안에서 전통적인 역사인식, 한마디로 중국 중심의, 우리는 중국에 이렇게 얽매여 있던 그 역사의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중국과 다른 우리의 단군 조선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의문화권, 이제 중국문화권에서 조금 벗어난 동의문화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책으로 보면요,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익이 쓴 책이죠. 자, 이 책에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를 해서요, 이제 뭐 역사의 원동력을요, 일단 우리 우연, 그러니까 행불행, 자, 이렇게 해당하는 우연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시비, 그 다음에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시세를 강조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원동력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익의 제자로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입니다. 자,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대표적이겠죠.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책이 동사강목인데요. 이 강목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자의 강목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이곳에 이제 동사강목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익이 말했던 삼한 전통명을 수용해서 당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삼국, 신라, 고려를 전통의 역사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조금 강조하고요. 발해를 외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역사로 기술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겠죠. 자, 그리고 이종희가 썼던 동사라는 책에서는요, 주자성리학에 대한 절대적인 이 역사 해석을 비판해서요, 이제 양명성을 좀 수용을 해서 유교사관을 재정립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이런 유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정약용이 썼던 아방강역고 같은 책에서는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제의 변호사나 이 가야의 철과 같은 이런 문물들을 초기 이제 고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선진성을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의 첫 도읍지가 이제 위례성이었었죠. 자, 서울이라는 점을 고증했고요. 또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이었다는 것. 자, 이거를 이제 고증했던 책이 바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 체계가 이제 확실하게 잡혀지는 게
18세기 후반까지 잡혀지는 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세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고증어적인 학풍으로 좀 더 이제 편찬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문헌을 좀 더 객관적인 이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한치현이 이제 적었던 세종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540여종의 그 중국과 일본의 이 문헌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백과사전적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폭을 상당히 넓혀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18세기 말에 이제 해당됐었던 이제 그런 책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발해사를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종통적인 역사인식을 조금은 청산했다는 점.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두공의 발해고 가장 많이 나왔던 책입니다. 자, 유두공의 발해고에서는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 삼국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면서 신라만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발해도 우리의 역사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던 역사책이죠. 그래서 신라를 우리는 남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해를 북국으로 보면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요. 발해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이제 인식을 이제 객관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 고대사의 연구 시야를요. 이 발해까지 즉 만주지방까지 널리 이렇게 확산을 시켰다는 것. 이게 의의가 되겠고요. 이 발해고란 역사책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료실 기술은요. 여러 가지 야사를 중심, 밖으로 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사료를 집대성한 책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문헌 고증적인 입장에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게 배웠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에 살짝 조금 걸쳐있는 듯한 내용이 되는 게 바로 이 17세기인데요. 독자적인 인식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중화사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고요. 18세기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역사서로 체계적인 이 역사서술이 이루어진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인식을 이제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적인 역사, 객관적인 역사를 추구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이런 관심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산맥이나 하천,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표시들을 이제 우리가 학문과 산업에 이제 실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 지리지와 인문 지리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 지리지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기록한 지리서가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동국 지리지,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그 다음에 이 신경준의 강계보, 그 다음에 이 정량용의 아까도 계속 나왔었죠. 아방 강경고. 자, 요런 이 책들이 있고요. 인문 지리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읍지의 이 편찬, 활기와 지리지를 편찬하는데 텐디즈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중요한데 각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이 관계를 서로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인과적으로 이제 서술을 했다는 거. 자, 그게 바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목적. 이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 체계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민도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또 이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도가 굉장히 중요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주로 지도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비변사가 주도가 돼서 이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동국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동국지도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여기 밑에 나온 동국, 이제 대동여 지도랑 구분이 돼서 많이 나와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는 바로 우리가 동국지도인데 이때 우리가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랑 봤을 때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이제 심리마다 점이 찍혀 있어서 그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분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국여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8권의 채색지역집이라는 거. 이 색깔이 있는 지도로서 각 지역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좀 더 정밀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시험에도 한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인 지도로 평가받고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발달된 측량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이죠. 그러면서 목판으로 만들어져서 12개 정도의 목판으로 이렇게 크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많은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대중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지도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조선 당대에도 세계지도가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혼일관이 역대 또 지도라는 지도가 있죠. 자, 이 지도는요. 중국을 이렇게 세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 못지않게 우리 조선도 굉장히 큰 나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옆에 있는 이 작은 나라로 예, 보았다는 거. 한마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제 새롭게 여기 있는 고녀만국 지도라는 지도가 이제 전례가 되는데요. 이 조선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한쪽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고녀만국 지도가 되겠죠. 자, 이런 지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은 금석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석학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추자 김정인데요. 제 김정인은 금속과학록이라는 책에서 이 금속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이제 북한선비가 지능은 수습이라는 점을 이제 고증했다는 이 책이 바로 이 금속과학록인데요. 또 황초롱비의 비문도 이렇게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잘 이제 보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백과사전도 많이 편찬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수광이 지었던 지복유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백과사전으로 이제 여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하고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고요. 이익의 성우사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해가면서 서술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국문헌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 법률, 문화 등의 이 모든 문물제도를 총정리한 이 백과사전이 한마디로 이 동국 문헌비고는요 관찬지예요.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되면 사찬지가 많은데 관찬지로 이루어진 우리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국 문헌비고는 출제가 많이 된 적은 없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책이겠죠. 자, 그리고 서유구가 지었던 임원경제지는요 여러 가지 농촌 생활에 대한 백과사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농법도 이제 조금씩 나와 있고 농촌 생활에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것인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임원경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조선 후기에도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하면은 세종대왕의 이 세종대왕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천미 출신으로 이제 등극을 했었던 장영실이 있었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우리가 정조 시기에 정약용을 실학자 정약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를 봤을 때 이 과학 기술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발전되고 또 실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체계화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에서 천문학이 먼저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최초로 지전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전설을 이제 주장했던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홍대원도 이제 의사문답이라는 책에서 이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주장했었죠. 자, 그리고 역법을 보면요. 우리나라식의 이 역법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의 칠정산이라는 이 달력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이외에도 조선 후기엔 시연역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연역은요. 서양의 선교사인 아담 샬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건데요. 자, 이는 태양력과 태양력의 원리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의 이 시간을, 시각하고 하루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든 역법으로 우리나라에는 효동 때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의학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선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광해군 때 만들어진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요,
의학에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공상적인 의학, 꼭 그럴만한 그런 책에서만 나와 있고 쓸모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런 이 의학계의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병의 증세에 따라서 여러 해설과 약 처방을 수록하면서 민가 처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기록으로 바탕을 했기 때문에 쓸모있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쓸모있는 의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마가의 통은요, 정약용이 쓴 건데 홍역이나 종두법을 연구했던 거, 이것도 이제 정약용을 설명하는 책에서 자주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발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은요, 이제 사상의학을 확립했던 책인데요. 각각의 체질을 다 똑같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자, 이렇게 체질을 네 개로 나누어서 체질에 맞는 각각의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서 각각 병이 생기는 것도 다르고 치료법도 매우 다르다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약물을 같은 병세의 사람에게 쓰더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걸로 보면은 굉장히 이 의학이 현대적인 것과 현대의 지금 한의학이랑 거의 다른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 체계화됐던 게 지금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경과 산림경제, 자, 이런 동식물학을 언급한 책이 있고요. 또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죠. 자, 흑산도로 유배갔던 정약종이 여러 이 흑산도 근처에 있는 155종의 이 어종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이 해산물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어디에 뭐가 많이 살고 있는 분포, 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이런 자산호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농서는요,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농사책이 있었어요. 바로 원나라에서 왔었던 책이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농상지묘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 이 농상지묘라는 책은 원나라에서 건너온 책으로 우리나라랑 이 여러가지 잘 맞지가 않아요. 토질도 맞지가 않고 이 환경도 맞지가 않고 자연환경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남쪽이랑 북쪽의 이 생태환경이 다르듯이 중국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랑 생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농상지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 논법이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논법이라 한다면 세종 대왕 때 우리가 조선 전기 때 배웠었던 이제 그 농사직설이 있겠죠. 이 농사직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것이, 계승해서 만든 것이 농가집성이라는 책입니다. 자, 지주제를 긍정했다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법을 개량하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가끔 이양법이라든지 경종법과 같은 곡물재배법을 수록을 했었죠. 자, 이 밖에 북학사상을 계승했던 지주제의 모순을 비판했던 역사책도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농법 개량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농업, 그 다음에 토지 소유를 다시 재편하는 그 주장까지, 그러면서 농업 정책까지도 그 이념을 이제 우리가 과제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인 역사책인데요. 박세당이 지었던 색경. 자, 이 박세당은 이제 우리가 그 소론계열로서 이 주자성리학을 상대화하면서 상대화했던 그쪽 측에 이제 속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농가집성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지주제를 긍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제를 비판하고요. 이제 곡물재배법에도 채소나 배추, 뭐 이런 화초, 양잠기술 이런 것 같은 상품작물재배법까지 수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림경제는 농촌 사람들이 알아야 될 농업기술 등을 수록을 했었습니다. 관원속초에서는요, 박지원이 지었던 책인데 상업적인 농업을 주장을 했었고요. 또 임원견제지라는 책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농촌생활백과사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경영이란 등을 종합해서 경영형 분홍이 썼던 이 경영 방식들을 이제 바탕으로 지주제를 구성하려고 했던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학이라든지 지도서, 지리서, 그리고 또 여러가지 농법을 담은 이 농서, 의학서까지
자, 체계적으로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이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조선 후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술이나 문학 활동은 이제 조선 전기나 이런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서민이 중심으로 이제 서민 중심의 서민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이 서민 문화가 발전되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농법이 개량되게 되고 이러면서 부농이나 이런 그 신분제도의 모순이 생겨나게 되면서 양반층들이 새롭게 양반이 있던 신양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육도 보급을 되게 돼요. 서당 교육도 이제 일반 서민들도 이제 보편적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서민들의 이 신분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되면서 이들도 적나라한 자신만의 감추고 살았던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반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요. 사회 부정과 부정부패, 비리 등을 풍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글 소설과 판소리, 살충, 서화, 음악과 무용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판소리와 탈로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 문화의 중심하면 판소리와 탈로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각각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창법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서편제와 동편제로 구분을 해서 서편제는 약간 여성스럽고 동편제는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창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여러 개의 판소리가 이루어지는데 19세기 때 신재호라는 사람이 다섯 개로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과 신청과 흥부가 적벽과 수문가만 지금 이 다섯 개로 현존을 하고요. 아, 12개로 정리를 했는데 다섯 개만 지금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로리와 선내놀이에서는요, 탈을 쓰고 이제 하는 거죠. 지배층과 승려 또는 이런 부정부패를 했던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 부패와 풍자를 하게 된다는 점. 자, 그리고 한글소설은요, 허균의 홍길동전을 비판해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요. 이제 이 홍길동전에서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자, 요렇게. 현실을 풍자한 내용이 있고요. 춘향전에서는 신분차별의 비합리성을 이렇게 고발한 내용이 있고요. 토끼전이나 신청전, 장하운영전. 자, 이들이 바로 한글로 쉽게 쓰여져서 일반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소설이었습니다. 자, 사설시조는요, 일반 시조하고는 다르게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글로 그냥 이렇게 서술하듯이 쓴 게 바로 사설시조인데요. 이래서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억누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설시조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선 전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게 몽유도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관수도, 이제 환 수면 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봤었던 거. 자, 그리고 중기 때는 사군자가 유명했었죠. 조선 후기에는 이 그림은 조금 더 다양한 면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17세기 정도가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남중화가 전래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신사 일행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뭐 일본 화단에 영향을 주었던 이런 달마도 이런 그림의 이제 대표적인데요. 18세기에서는 17세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경치를 우리가 직접 그리지 않았어요. 중국에 있는 화풍을 그대로 가져가서 베끼는 수준이었었는데 18세기에는 이렇게 진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진경산수화는요, 이제 회화가 우리나라의 이제 자연을 그리게 되었다 해서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리고 금강전도가 있는데, 금강전도가 시험에 또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진경산수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을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 사상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조금 약화되게 됐죠. 이 상황 속에서 사대부의 문화 경향을 이제 좀 반영한 건데 이제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이제 그리고자 하는 노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정선은요, 이 진경산수의 개척자로서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의궤와 국방 지도를 그렸던 여러 화원들이 우리의 산소를 개성인 화풍으로 그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에는 풍속화가 유명한데요. 여기 있는 주로 양반 여성들의 이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신윤복,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이 모습을 많이 그렸던 이런 김홍도의 작품들이 유명한 풍속화로 이제 있고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양반도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신문도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일반 서민들도 이 미나라고 하는 이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 미나는 주위에서 보기 쉬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주위에서 보기 쉬운 것들을 소재로 해서 약간 부적 형식으로 이제 뭐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다든지 가정의 행복, 복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원을 했었던 미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미나는 그린 사람이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린 사람이. 이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려졌던 게 바로 이 미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강세랑이 이제 그렸던 이제 영통 고립구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서양식 화풍으로 유명하게 되죠. 이 명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식 화풍이 이제 조선기에 조선에도 전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일원은요, 우리가 김정희가 주로 이제 썼던 추사 김정희. 자, 추사책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건축물도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보기 전에 정조가 있었던 문체 반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조선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맨날 중국에서 이제 받았었던 그 문체에서 이 유행이 너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니까 역대 고문서에 있었던 이 문체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글씨도 이제 문체도 이제 유행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문체로 돌아갈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게 바로 문체 반정동이었습니다. 건축을 한번 보시던가요? 자, 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17세기에 법주사 팔상전이나 흠산사 미륵전과 같이 겉으로 보기엔 층수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들이 통으로 위에 매층 매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법주사 팔상전하고 금산사 미륵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평양의 대동문, 그 다음 불국사 대웅전이 만들어지고요. 18세기 말에는 자, 정약용이 이렇게 거중기를 통해서 만들었던 정조 말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수원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그 경복궁의 이제 정전이라든지 여러 근정전 경회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조선시대의 문화 같은 부분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때 여러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비교해가면서 살펴보시고, 아, 이 그림은 조선 전기 거고, 이제 조선 후기 거고, 이거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근대사회 역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